자, 안녕하십니까? 화학분석 기사 강의를 맡고 있는 남순희입니다. 자, 이번에는 2019년도 제1회 문제, 기출 문제를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 화학. 1번, 아보가드로 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아보가드로 수는 한마디로 뭐죠? 이건 일몰의 입자수죠. 일몰은 뭐죠? 화학 식량에 그램 붙여준 것. 그죠? 얘는 또 22.4리터가 되고 또6.02 곱하기 10의 23승계.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입자들의 집단을 우리가 일몰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기준이 바로 뭐죠? 질량수 12절의 탄소. 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수가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보기 한번 쭉 보면은 1번 아보가드로의 수는 일반적으로 얼마?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다. 맞는 말이죠. 2번 아보가드로의 수는 정확히 12g에 존재하는 질량수 12자리 탄소 원자의 숫자로 정의한다. 3번 질량 수십이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1승이다. 자, 원자의 질량을 어떻게 구하죠?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아보가드로 원자량으로, 그 원자량으로 아보가드로 수를 나누는 게 바로 원자 한 개의 질량이죠. 그럼 분자 한 개의 질량도 마찬가지 아보가드로 수 분의 분자량 하면은 분자 한 개의 질량이 되는 거고 똑같은 말이죠. 이온이나 마찬가지 이온 양성자 중성자 그것들이 각각의 질량을 구할 때 전체 원자량 화학 식량 나누기 아보가드로 수를 하게 되면 그 입자들의 한 개의 질량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탄소는 10이니까 이를 계산하면 약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그램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21승에서 여기가 틀렸네요. 10의 21승이 아니고 얼마? 10의 마이너스 23승이라는 거죠. 또이 아보가드로 수는 실험실에서의 거시적 질량과 개별 원자와 분자들의 미시적 질량 사이의 관련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일일이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지? 그것들을 감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번. 아세톤의 다른 명칭. 아세톤은 아세톤은 화학식이 이거죠. CH3COCH3가 아세틸인데, 자, 얘는 메틸이죠. 메틸이가 몇개 있죠? 두개 있죠? 두 개의 메틸이가 있죠? 그다음에 얘는 케톤이죠. 이렇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식적인 화학 식명이고 정식적인 화학 식명 대신에 우리가 상용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아세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세톤의 일반 다른 명칭은 디메틸 케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디메틸 케톤. 자, 3번 산염기에 대한 브렌스테드 로우리의 모델을 설명한 것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브렌스테드 로우리에 의한 산염기는 뭐죠? 양성자. 브렌스테드 로우리의 산은 양성자를 주는 물질, 양성자 주기가 산이 되고, 염기는 양성자를 받는 물질, 양성자 밖에가 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를 주고받고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산이다, 염기다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보면은 HA 플러스 H2, H 플러스하고 H3O 플러스 이렇게 얘기할 때, 얘는 지금 뭐죠? 정반응 실행되면서 양성자 줬죠? 얘가 이렇게 산이 되는 거고, 얘는 받았으니까 얘는 염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얘가 지금 역반응이 진행되면은 역반응이 진행될 때 얘는 지금 여기로부터 받았죠? 받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될 때는 얘가 사인이 된 거고 얘는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는 얘는 받았기 때문에 얘가 염기가 되는 거고 얘가 좋기 때문에 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와 짝이 되는 물질, 짝 염기가 되는 거고 이 염기와 짝이 되는 산, 짝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를 서로 주고 받음에 따라서 짝이 되는 산, 짝이 되는 염기. 이거는 우리가 짝산, 짝염기 개념은 브렌스롤이 산염기 정의로부터는 확실히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기 한번 보면 1번 산은 양성자 두 개이다. 2번 양성자 염기는 양성자 밖이다. 3번 염기에서 양성자가 제거된 종. 염기에서 양성자가 제거된 화학종을 염기에서 제거된 게 아니죠. 그죠? 양성자를 역반응해서 산에게 양성자를 주는 게 바로 뭐죠? 짝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3번은 틀린 거죠. 염기에서 양성자가 제거된 화학종을 짝염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짝염기는 바로 뭐죠? 산으로부터 염기로부터 받는 물질이 바로 짝염기가 되는 거죠. 4번 산염기 반응에서 양성자는 어디에서 뒤로? 산에서 염기로 산에서 염비로 이동했죠. 산에서 염비로 이동해가지고 된 거죠.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은 아레니우스 정의에 따라 산과 염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얘가 브렌스롤이면 아레니우스를 바로 뭐죠? 아레니우스는 수용액에서 쉽게 말하고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을 내는 물질이 산이고 또 수산화이온을 내는 물질이 염기인 거죠. 이게 아레니우스는 산염기 정의가 물에 녹았다는 거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브렌스롤이는 굳이 물에 녹지 않고도 일반적인 화학 반응에서 물이 관여하지 물에 녹지 않고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서도 산과 염기의 개념을 따질 때 이용되는 게 바로 브렌스롤이고 그다음에 루이스는 뭐다 뭐죠? 유기화학물들에서 산염기 개념을 따질 때 이용되는 게 바로 루이스의 산염기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럼 4번 아레니우스 정의에 따르면 1번 산이란 물에 녹였을 때 하이드로늄이온 수소이온 농도를 순수한 물에서보다 증가 수소이온을 내는 물질이니까 하이드로늄의 농도는 증가하겠죠. 2번 염기란 물에 녹였을 때 수산화이온 농도를 순수한 물에서보다 증가시키는 물질이다. 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수산화이온을 낸다는 거죠. 수산화이온을 낸다는 말을 농도가 증가한다는 말로 말을 바꾼 거죠. 얘는 자 13번은 19세기에 도입된 이 정의는 잘 알려진 산, 염기와 화학적으로 유사한 화합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죠? 아까 얘기했죠? 수용액 상태에서 물에 녹은 상태에서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을 내는 물질을 다 산과 염기라고 정의하는 거니까 유사한 화합물에도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을 내는 경우에는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4번 순수한 물에는 적지만 같은 양의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존재한다. 자, 순수한 물의 pH는 얼마죠? 순수한 물의 pH는 우리가 7이라고 해야죠. pH가 바로 뭐죠? pH는 마이너스로 그 수소이온 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7이라는 것은 결국 수소이온 농도가 얼마라는 거죠? 10에 만 7성 몰 농도가 있다는 거죠. 적지만은 수소이온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7성 몰 농도 중 있다는 거죠. 얘는 마찬가지 똑같이 수산화이온 농도도 똑같이 10에 마이너스 7성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물에서는 적지만은 10에 마이너스 7성이니까 천만 분의 1인 거죠. 천만 분의 1 정도지만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5번. 질량 백분율. 백분율이니까 바로죠. 곱하기 100이라는 거죠. 질량 백분율은 어떻게?
용수의 질량 나누기 용액의 질량. 그래서 용액의 질량분에 용수의 질량 곱하기 101개 바로 질량 100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용액의 질량분에 용수의 질량 나와 있는 게 1번이네요. 그죠? 자, 다음에 6번. 다음 유기화합물의 명명법 중 틀린 것은? 유기화합물의 명명법. 명명법을 묻는 문제도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죠. 자, 1번 CH3COOH 아세트산이죠. 2번 HCOOCCOOH 옥사산이죠. 3번 CCL2F2 얘는 클로로플로로메탄이 아니고 디클로로. 염소가 두 개 있고 플로로가 두 개 있으니까 디클로로, 디플로로메탄. 앞에 D자 두 개 있다는 D자가 다 빠졌다는 거죠. 이거 틀렸네요. 4번에 CH2CHCL 염화 비닐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게 CH2CH 얘가 바로 뭐죠? 얘가 비닐이죠. 여기에 뭐가 붙냐에 따라서 여기는 염소가 있기 때문에 염화 비닐. 그죠? 딴 경우에는 브롬이면 브롬 비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PH2CH 얘가 바로 비닐이라는 거. 이거는 좀 아시고 계셔야 할 겁니다. 자, 다음에 7번. 같은 질량의 산소 분자와 메탄올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 수의 비는? 자, 산소와 메탄올. 산소 분자는 O2죠. 메탄올은 CH3OH니까. 그죠? 얘는 분자 한 개. 산소 원자가 몇 개? 산소 원자가 두 개 있는 거죠. 얘는 산소 원자가 한 개 있는 거죠. 그죠? 한 개 있는 거죠. 자, 그럼 얘 산소의 분자량은 32죠? 얘도 마찬가지. CH3OH에서 32죠. 그죠? 화학식량 분자량이 같죠? 분자량이 같으니까 같은 질량이면은 같은 질량이란 말은 같은 질량은 결국 뭐야? 같은 몰수라는 얘기죠. 왜? 분자량이 분자량이 같은 경우에 질량이 같다는 것은 몰수가 같다는 거죠. 그죠? 얘는 1몰 속에 산소 원자가 두 개 있고 2몰 있고 얘는 1몰 속에 메탄올 1몰 속에는 산소 원자가 1몰 있으니까 같은 질량, 같은 몰 속에 들어있는 산소 분자와 메탄 분자의 원자 수의 비는 산소에는 2, 2가 있는 거고 메탄올에는 1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질량 원자 수의 비는 몇 대 몇? 2대 1이 된다는 거죠.